만약 네가 너는 문제를 갖고 있니? 찾는데 뭘 찾는데? 너의 컴퓨터 스크린을 찾는데 뭐 사이에서? 정글 사이에서 뭐예요? 정글 사이에서 오래된 커피 머그잔들과 흩어진 종이 서류들 사이에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저분한 걸 입히는 것 같죠? 또는 너의 일하는 공간이 미니멀리스트의 꾸미니, 그러니까 거의 닫혀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얘기죠. 뭐 하든지 간에 네가 깔끔하든 깨끗하든지 또는 지정하든지 상관에 상관없이 너의 일터는 아마도 드러낼지 모르죠. 많은 걸, 뭐에 대해서, 너의 퍼스널리티 개성과 특성에 대해서 많은 걸 드러낼지 모른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모든 사무실 워커들은 가지는데 뭘 가지냐면 전형적인 타입의 책상을 갖죠. 근데 그 책상이 어떤 것이야? 그들이 지니고 있는 책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연구는 나타내죠. 대대로 나타내지. 너의 책상의 상태가 아마도 영향을 주는데, 뭐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너 어떻게 네가 일하는지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냐면 From A to B, A에서부터 B까지인데 네, From A to B고요. 아이디어를 동격으로 꾸며줄 거야, 이렇게. 근데 어떤 아이디어로부터? 무질서한 환경이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부터. 또 어디까지? 아이디어까지, 어떤 아이디어까지? 너무나 많은 어지러움, 엉망진창, 지저분함이 집중을 뭐 할 수 있다는? 방해할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까지 해서 아무튼 너의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 책상의 상태가. 근데 의도적이든지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언급과 진술을 만들고 있는 거지. 우리 자신에 대한 뭘 통해? 우리의 개인적인 표현을 통해, 책상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원어보담의 복수명사죠. 뭐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 근데 어떤 이유 꾸며주고 있고, 네, 삽입 들어갔고, 네,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꾸며주고 있고, 원이 동사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다시. 네, 이유 중에 하나. 근데 어떤 이유? 물리적인 공간이, 우리의 사무실 책상을 포함한 물리적인 공간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뭔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대대한데, 이게 뭐냐면 그들이 본질적으로 뭐라는 얘기야?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구체화라는 얘기지. 뭐에 대한 구체화? 많은 행동에 대한, 우리 시간을 거쳐서의 많은 행동에 대한 구체화라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